자, 정찰병 먼저 앞으로 보내주면서 정찰병 먼저 물량발로 탱킹으로 좀 던져내놓고 기마군수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저기 있다는 거 안다는 듯이 바로 지금 치킨하거든요. 자, 바로 돌아가서 일꾼들 근데 8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일꾼들은 다 죽은 거예요.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측에 보이시는 4시 방향 쪽에 우리 마릴로드 선수의 루스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도 루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미스터 선수도 루스를 선택해 주셨어요. 양쪽 다 루스를 선택해 주시는 미러전 매치입니다. 윈터 시리즈 본선전 세미파이널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세미파이널 이제 마릴로드 선수와 더 미스터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자, 우측에는 일단은 자원 상황을 한번 보자면은 오른쪽에 베리가 있고 아래쪽에 나무 있고 왼쪽에 금도 있네요. 사슴이 살짝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슴의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사슴이 가까이 네.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루스기 때문에 양쪽 다 사슴 사냥을 하고 늑대도 사냥을 하는 플레이가 많을 거예요. 근데 히든으로는 네. 문제가 미스타 선수가 정찰병을 빨리 돌려가지고 상대 쪽 사슴이 먼저 지금 뺏어먹고 있거든요. 정찰을 빨리 보내가지고 이러면은 지금 시작부터 사슴은 군락 그한반 정도는 갈가먹고 시작할 것 같아요. 미스터 선수가 네 초반부터 이러면 스타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정찰병과 정찰병 이게 단 둘이 있을 경우에서는 이때 누가 먼저 쏘느냐 이거 되게 걱정되거든요. 왜냐면 두 번째 탑 때 사슴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슴을 안 쏘고 있다가 막 터치려고 할 거야. 쏘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뺏겨버리죠. 그래서 정찰병끼리 만나면은 사슴은 못 때리고 서로한테 칼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근데 마린로드 선수 상대의 정찰병 빠지니까 네, 사냥 마무리 해주네요. 네. 그래도 한 사슴 두 개는 뺏어 먹었거든요. 사실 이제 미러전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 잠깐의 그 이득을 취하더라도 그게 스노블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양쪽 다 루스 굉장히 노숙하게 플레이 잘해주고 있어요. 길 가다가 만나는 늑대한테 시비 한번 털어준 다음에 정찰병 쫓아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찰병이 마을회관으로 기환을 하면은 마을회관이 잡아주는. 아, 근데 마린드 쪽도 똑같이 지금 미스타 쪽에 있는 사슴골약에 가가지고 뺏어 먹습니다. 3개까지? 4개까지? 아, 이러면은 초반에 먼저 선점한 거 치고는 이제 와가지고 마릴로드 선수가 정말 잘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마릴로드 선수가 스타크래프트 출신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이 상당히 좋아요. 반면에 이제 더 미스터 선수는 에이즈 오브 미솔로지 프로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솔로지의 왕이에요. 이 친구가 미스터 선수가 에이즈 오브 미솔로지 때 정말 활약이 대단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양쪽 선수 다 지금 현상금이 먹었는데 지금 마린로드 선수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약 35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미스터 선수는 200의 금을 가지고 있고요. 자, 슬슬 동물이 좀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늑대를 계속 잡아내는 싸움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사슴들이 이제 슬슬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시체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양 같은 경우도 잡으면 5점 주기 때문에 일단 250점을 초반에 빠르게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250점을 모아야지만 주민의 식량 수확 속도가 10% 늘어나고 사냥꾼의 오두막이 더 많은 금을 생산하기 때문에 초반에 250점 최대한 빨리 찍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슴들이 없습니다. 이제 양 잡고 뭐 나중에 가서 멧돼지를 잡는 싸움만이 남아있는데 양쪽 다 이거 서로 이 맵 자체에 동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잡을 만한 거는 다 잡았거든요. 지금 마릴로드 선수 지금 점수 면에서 크게 앞서갔어요. 네. 285점이고 미스타 선수 200점이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루스의 입장에서 티어 1과 티어 2의 싸움이라서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원 싸움에서 일단 초반부터 좀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미스타 선수가 좀 점수가 딸리더라도 사냥 점수가 딸리더라도 250점만 넘었으면 괜찮은데 마린로 선수는 250점을 넘었고 미스타 선수는 290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좀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시들이 찍었으니까 누가 이 맵에 널려있는 사슴을 전문 정찰병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체를 잘 수집을 하는지가 중요한 시점이에요. 네, 이제 어차피 더 미스타 선수 쪽에서는 225점으로
티어2를 못 갔어요. 그럼 이때 이 상황을 스노블링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사실 이 시대 올라가서 금 주고 이제 사슴을 데려올 수 있는 쿠팡 메타를 더 잘해야죠. 마린 로드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역전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스노블링을 이제 타기할 만한. 이거 티어2가 아마 꾸준히 지속될 거기 때문에 반면에 225점에서 더 이상 잡을 게 없어서 멧돼지 잡기 전까지는 뭐 할 게 없습니다. 네. 뭐 아직 못 찾은 늑대가 있다면 몰라도 아직 뭐 지금 맵에 늑대란 늑대, 사슴이란 사슴은 싹 다 잡았기 때문에 이제 잡을 만한 게 멧돼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멧돼지를 잡으려면은 이게 정찰병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기사 정도는 뽑아줘야 돼요. 네. 또 기사를 뽑다가 또 티어업이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선택하기 힘들죠. 일단 루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3시대를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지금 네 오른쪽 상단에 미스터 선수 정찰병들 네 업그레이드 되자마자 아 바로 시체 줍네요. 이게 유닛들 AI가 전문 정찰병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정찰병이 알아서 근처에 있는 시체를 알아서 주워요. 그래서 일일이 클릭하지 않아도 좀 편하다는 점. 6개의 사슴 시체를 갖고 오네요. 이게 사슴이 군락 한 개에 7마리씩 스폰되기 때문에 정찰병이 7마리가 가서 사슴 시체 들고 오면은 깔끔하게 이제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슴 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서로 지금 정찰병들 6개씩 운영해주는 플레이를 보일 수가 있고 요즘도 뭐 사실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요즘 루스는 황금 성문 아니면 안 가서요. 예, 크렘린? 네. 크렘린? 이게 마을회관 자체의 방어력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크렘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루스는 크렘린 같은 방어 건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워낙에 지금 AOM 설계가 그냥 방어자가 유리하거든요. 왜냐면은 마을회관 자체가 7천이라는 이 시대 기준으로 엄청나게 높은 체력에 주민 20명까지 들어가면은 딜량도 엄청나고 특히 저번 패치로 공성초를 무시를 하고 자기가 알아서 타겟팅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컨트롤을 겉돌 준다면 이제 공격자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루스가 병사를 하나도 안 뽑고 정찰병명 운용하면서 3시대를 째는 게 가능한 것이지요. 근데 아마 사슴 요거는 이제 지금 방송에 보이시는 선수들 특히나 헤라 선수도 그렇고 마리노도 그렇고 다들 이제 목 놓아서 루스 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강하다 약하다는 사실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게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원메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원메타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게임 이제 4만년대 미래 시대에 중계를 했을 때 그때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천편일률적인 전투가 항상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닛 빌드 오더 막 그런 네, 워낙 오래되기도 했었고 가장 제일 좋은 빌드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누가 하든 똑같은 걸 하는데 그 빌드를 누가 더 잘하냐의 싸움을 사실 되게 싫었거든요. 같은 진영끼리 그렇죠. 싸우더라도 조금씩 다른 전략 전술 이게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초창기 땐 그랬는데 슬슬 프로 선수들이 이제 가장 제일 좋은 것만 하다 보니까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이 네. 밸런스를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하고 약하고는 언제나 항상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같은 전략밖에 그러니까 한 진영당 한 문명당 하나의 전략밖에 없다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네.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RTS는 이 빌드 수싸움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큰 요소 중 하나인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빌드가 고착화 돼버리면은 그런 재미 중 하나가 사라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말하는 사이 서로 3시대가 올라가가지고 이제부터 유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맵에는 1대1에서는 총 유물이 5개가 스폰이 되는데 이 유물이 주는 이 자원적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유물을 수도원에다 넣으면은 분당 100골드씩 주는데 이게 작은 거 같으면서 은근 커요 되게. 그래서 지금 누가 빠르게 가가지고 유물을 갖고 오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아마 궁사 양성서를 올려주면서 기마궁사를 뽑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의 밸런스는 강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약한 것도 강한 것도 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다양한 전략의 다양화 한 진영당은 진짜 한 여러 개의 전략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웬만한 지정당 다양한 전략이 나오는 지정이 지금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모든 진영이 원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갈리는 거는 뭐 맵 거의 뭐 같긴 한데 뭐 중 아바스나 뭐 중국 같은 경우 이런 좀 뭐랄까 좀 초중반에 좀 느낌이 살짝 플랫한 애들은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조금 티어가 낮긴 해요. 대신에 저는 이 전략을 이런...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무조건 이 랜드마크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가장 크게는. 근데 랜드마크가 크렘린 궁전은 또 너무 구리고 이 황금 성문은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얼른 평준화를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짜 또... 선택을 할 때 되게 고민을 되게 선택을 하게끔 그 랜드마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다른 랜드마크를 선택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 상황이라. 맞습니다. 특히 요즘 그 제가 또 문제라고 느끼는 게 유물이 한번 수집을 해 상대가 해가잖아요. 사실상 뺏어올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지는 되게 좋아하는데 성지 플레이를 정말 좋거든요. 왜냐면은 성지는 너가 먹고 내가 먹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자원이기도 하면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유물은 아 이게 한번 하면 스노볼링을 타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요 잠깐 몇 분 사이에 지금 2대3으로 유물 나눠 가졌거든요. 네. 그럼 바로 이렇게 요 상태로 그냥 끝이에요 유물은. 네. 여기서 변동이 없어요. 유물을 상대 수도원을 부셔갖고 갖고 온다? 사실 상대 수도원을 부술 만큼 내가 유닛이 전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의 승기를 잡은 거라서. 그래서 방금 요 몇 분 사이에 뭐 1, 2분 사이에 유물 수집이 다 끝나고 끝나고 난 후에 이게 유물이란 요소가 더 이상 게임에 어떻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만이 큽니다. 저는 유물을 그래서 성당에다가 성당이나 트리니티 수도원에다 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은 성지에다가 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메 같은 경우에서 성지 같은 곳에다가 유물을 중앙 쪽에 넣는데 그러면 요 성지가 엄청나게 값어치가 높잖아? 그럼 이 성지에다가 병력을 소로 엄청나게 퍼부면서 이 성지를 먹게끔. 그렇죠. 지금 사실상 성지 플레이는 굉장히 좀 서브로 빠졌고 유물 플레이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의 네. 근간을 좀 뒤바꿀 수는 있지만 이게 훨씬 더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문제가 지금 레그리치 대성당 같이 약간 아예 건물에다 유물을 넣는 걸 전제로 설계를 해놓은 게 좀 게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은. 근데 내가 봤을 땐 바꿔야 돼. 아니면은 사실 유물 플레이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없긴 하거든. 네. AOM2 때부터 이런 거라서 저도 솔직히 큰 기대를 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변경했으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네 3시대 찍으니까 서로 기마공사 엄청 뽑아주면서 하네요. 이게 원래 지금 마을을 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따로 얘네들 보면은 경기업도 안 해놨거든요. 근데 저 정도의 지금 기마공사 물량이 튀어나오는 거는 일단은 목조 효소 효과 덕분에 경계업 지금 쌍알도 껴 많았죠. 양쪽 루스다. 네. 하지만 목조 요새 덕분에 목재 반납할 때마다 20%씩 추가로 이자를 받거든요. 일단 거기에서 오는 이제 목재 펌핑이 한번 있고 워낙 사슴 자체가 식량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주기 때문에 마을 회관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주민 물량이 좀 딸림에도 불구하고 전기력 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기마공사 물량이 찍힙니다. 거기다가 금은 루스가 좋죠. 티어가. 네, 거기다 금은 트리니티 수도원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트리니티 수도원에서 미스터 선수가 유물을 하나 뺐습니다. 이거 좀 리스크 크거든요. 근데 요걸로 한번 대박을 노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꾼을 한번 싹 털어오는 걸로 쓰든가 아마 기마공수들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롤롤을 쓰기 좀 무리수가 있고 올롤롤을 노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보통 유저들이 울룰루 쓸 때 울룰루가 어그로 엄청 끌리잖아요. 맵 전체에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네. 그래서 페이크로 그냥 막 써요. 그냥 갑자기 울룰루 울리면은
맵에 아무것도 지금 울룰루 한 게 다 확인도 없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내 기지에서 울룰루를. 그러니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했는데 마사들이 왔는데 화면 돌리느라고 전투에 집중을 못해서. 네. 근데 막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에서 주민 옆에서 울룰루 썼는데 상대가 아 또 뭐 얘 구라치겠지 하면서 신경 안 썼더니 주민이 뺏겨있네 막 그런 식으로 좀 쓰더라고요. 수도사가 프로들이. 들고 있어야 된 건물에 못 들어감? 본진 주변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음? 없대요? 일단 유물 자체는 본진 쪽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약간 좀 더 다이나믹한 RTS 환경을 만들려면. 네. 그래서 교육소처럼 뭐 따로 유물만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를 맵 안에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성지에 넣는다던가 예,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지가 빅토리 포인트 카운트다운의 역할을 해주긴 하는데 10불이나 3개를 다 먹고 버텨야 된다? 요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3개 중에 2개만 먹던가 해가지고 맵의 3분의 2를 먹었을 때 발동이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것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네 약속자 굉장히 전투를 꺼리네요.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성지여야 하거든. 저는 뭐 더러브어 시리즈를 해서 그런가? 성지의 역할이 조금 더 명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물량만 뽑으면은 저는 망고넬이 좋긴 한데 망고넬의 문제가 공속무기가 좀 느리니까 기동성이 딸려가지고 기마공사가의 기동을 못 따라간다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나 요럴 때는 석재 같은 것도 좀 캐가지고 뭐 성체를 하나 봐준다던가 그렇게 한 뭐 땅극기 싸움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양쪽 다 약간 기마공사를 막 엄청나게 늘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면은 기지 근처에다 벽 좀 쳐놓고 성체 하나씩 알바가 가면서 좀 라인극기 싸움 가는 게 좀 무난하긴 한데 자 양쪽 다 거의 예 50명에 가까운 병력들 기동사를 만들어냈고요. 근데 여기 쪽이 좀 미스터 선수가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양쪽 다 전투 수사 대동해가지고 아 드디어 자 정찰병 먼저 앞으로 보내주면서 정찰병 먼저 물량 빨로 탱킹으로 좀 던져내놓고 기마공수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양쪽 다 업그레이드는 똑같고요. 지금 기마공사의 효율이 워낙 좋아서 사실 스팸해도 괜찮을 정도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기마공사 한쪽은 성직자의 버프를 좀 오래 받았는데 다른 한쪽은 좀 늦게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마리노드 선수가 성직자 버프가 좀 빨리 빠져가지고 아 밀립니다 미스터 선수한테. 자 여기서 이렇게 스노우볼링 굴려가면 이제 전투에서 굴려가게 된다면은 이거 그대로 미스터 선수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면 되죠? 아 근데 미스터 선수 기지 쪽에 소수의 기마공사 집어넣으면서 주민 몇 마리 잘라주는 마리노 선수. 네. 확실히 멀티태스킹이 좋아요. 네. 아 그래도 전투를 크게 대상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주민 손실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일 것 같고요. 지금 병력들을 계속 잡으려고 가기보다는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하려면 사실 일꾼들을 지금 잡아주는 게 좋은데 자 네. 일단 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병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마공수를 먼저 더 잡아내주는 더 미스터 선수입니다. 네 일단 계속 미스터 선수 기지에서 괴롭혀주면서 주민 잘라주고 있는데 이제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상대 주민 털 수 있거든요. 본진 마리노드 본진 자 문제는 있습니다. 일꾼들이 다 여기저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고 지금 당황해가지고 목조세를 막 짓고 있어요 마리노드. 네. 주민 보호하려고. 자 반대편에서도 지금 세 마리가 지금 깔짝깔짝 되고 있긴 한데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잠깐 동안 마리노드는 일꾼들이 자원을 캐는 걸 일제히 멈췄습니다. 이쪽에서 다시 나무 캐주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일꾼 숫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현재 미스터 선수가 52명의 일꾼을 갖고 있고요. 마린로드 선수 쪽에서는 53명의 일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지금 마린로드 선수가 유물을 하나 더 갖고 있어가지고 살짝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린로드 쪽에서 공성무기 제조소 지어주면서 망고넬 나오네요.
망고대리 정말 요즘 메타에서 강합니다. 네. 뭉쳐있는 유닛들이 워낙 뭉쳐있는 싸움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또 기마궁사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망고네를 못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스타 선수가 지금 문제점이 아직도 250점을 못 찍었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5원 남았어요 지금 우적 상금이. 아 이거 멧돼지 지금 맵에 남아있긴 한데 이거 전투 한번 이기 틈을 타서 멧돼지 잡아줘야 되는데 멧돼지도 뺏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래쪽에 있는 하나는 지금 만루 선수가 먹고 있고요. 위쪽에 멧돼지 하나 남았는데 저거라도 빨리 잡아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 100원만 더 모으면 30대를 갈 수 있는 마린로드. 자 병력들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지금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긴 한데 이게 버티기만 한다면 자원 차이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자 망고넬이 최대한 잘 흔들어줘야 돼요. 네 망고넬이 지금 대놓고 쳐도 아 물량으로 잡아내긴 하는데 가성비가 안 나오죠. 네 많이 상합니다. 저거 막 유닛들이 많이 상해요. 그래도 망고넬도 꽤나 비싼 유닛이기 때문에 네 부서집니다. 이게 기마공사가 데미지가 좀 발량 데미지가 좀 높아가지고 공성무기의 방어력을 이렇게 뚫어요. 검사를 하면은 네, 상대 기지 코앞까지 밀어붙이는데 지금 계속 망고넬이 있어서 찍으면서 싸우는 거 굉장한 한타 싸움 손해거든요. 네 지금 앞까지 밀어붙였는데 지금 시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더 미스터 선수의 기마공수의 네. 시체거든요. 일단 미스터 선수 입장에서 약간 괜찮은 거는 지금 마린로드 선수는 슬슬 사슴이 다 떨어지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마린로드 선수는 농장을 지금 안 펼쳐놨고 아 지금 좀 뒤늦게 펼치네요. 미스터 선수는 진작부터 농장 미리 펼쳐놔가지고 식량 수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린로드가 이런 데에서 살짝 이제 지금 마린로드 선수가 약간 지금 불안한 타이밍이 아닌가. 식량 수급이 살짝 딸려가지고 네 둘 다 좀 먹고 있긴 하지만은 식량 소모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아래쪽에서는 마린로드가 지금 일단 멧돼지를 먹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멧돼지를 발견을 못한 건지 위쪽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저거라도 먹어서 식량 보충해줘야 되는데 이 농장이 나무를 소모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원을 소모하면서 벌어들이는 식량이거든요. 네 대신에 좀 한번 까놓으면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안정적이어서 지금 사슴이 떨어졌으니 슬슬 떨어지니까 이제 미리미리 펼쳐놓은 미스터 선수가 지금 식량 수입 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죠. 네 아마 기마궁수가 망고날과의 조합으로 전투로 임해줄 것 같고 아직까지 미스터 선수가 다른 유닛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건물을 파괴하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상대의 길을 꺾어내고 일꾼들까지 테러하면서 결국 GG를 받아내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맵이 아라비아잖아요. 아라비아 맵 같은 경우는 특징이 나무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상대 주민들이 어디서 나무를 캐고 있을지가 굉장히 뻔해요. 그래서 미스터 선수 지금 기마공사 움직임이 거기 마치 주민이 저기 있다는 걸 안다는 듯이 바로 지금 직행하거든요. 자 바로 돌아가서 일꾼들 근데 8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일꾼들은 다 죽은 거예요. 저기 목조세는 부르주아밖에 못 들어갑니다. 네 선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꽤나 많은 수를 잡아낸 미스터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노 선수가 공격 퇴각 루트 완전히 지금 감싸고 있거든요. 이거 좀 손해 보겠는데요? 빠져나오면서 병력? 빠져나갈 수 있나요? 그냥 싸움 붙어버리고 뒤쪽에서도 지금 오는데 병력들이 조달되려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자 이거 다 죽으면은 상황도 반전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미스터 쪽은 지금 성직자 버프를 못 받았다는 거? 네 자 어떻게든 조금 데미지 주면서 벌처처럼 운영해주고 있는 더미스터 선수. 요번 한타 지금 굉장히 안좋아요. 지금 여기서 병력 다 꼬라버리면은 상대는 망원회까지 다 준비가 되어있는데 이거 기대를 기지까지 밀리면서 굉장히 고통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재정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좀 많이 잡히겠지만 소수는 김양국수 살려냈습니다. 스프링갈드도 함께 운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슬슬 좀 농장을 늦깊힌 게 마리노드 선수한테 그게 부작용이 오네요. 지금 마리노드 병력이 기만구사가 그렇게 많이 안 지키고
망고들만 많이 치고 있거든요. 지금 식량이 부족하니까 농장을 늦게 펴가지고. 네. 어 지금 목기하고 금이 넘쳐나니까 저렇게 망고들만 뽑아주고 있고, 미스터 선수는 진작부터 농장을 미리 펼쳐놔가지고 식량 공급을 안정화했기 때문에 기마공사 물량이 계속 찍히죠. 네. 그래서 이런 자원적인 차이로 인해 서로 병력 구성에 차이가 벌써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 메타보다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마 공수만 모으는 것보다는 망고넬이 섞여 있는 게 훨씬 타에서는 더 유리한데, 망고넬은 아무래도 느리기 때문에 또 저 미스터 선수가 기마 공사의 기동성을 이용해가지고 좀 둘로 쪼개져가지고 막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하면은 어떻게 잘 극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망고넬이 정면으로 치고 들어올 때가 그냥 좀 먹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정면으로 들어오는 루트에다가 성체 하나만 박아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동성이 좋은 기마공사가 아마 휘두르기가 좋지 않을까. 사실 요거를, 그러니까 저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으려면은 공격하는 사람이, 예, 마린 로드여야 됩니다. 예, 가장 먼저 좋아야죠. 네, 일꾼을 잡으러 한번 가보는 게, 왜 정찰병으로 지금 한번 쓱 봤거든요. 아니, 기마공사를, 기마공사를 한번 쓱 봤기 때문에 일꾼 많은 쪽에다 망고넬 보내서. 정면에서 지금 망고넬 4대 일제 사격에 기마공사 다 녹았어요. 지금 엄청 아포기에 들어갔어요 지금. 아 이거 망고넬 사격에 지금 기마공사 한 10대 마리 죽은 것 같은데. 자 산계 플레이로 지금 빠져보지만 스프링갈드, 이쪽도 스프링갈드가 있긴 하거든요. 와 이거 진짜 피해가 큽니다. 스프링갈드가 스프링갈드를 잡아내주고요. 자 망고넬, 와 망고넬 진짜 화력 좋다. 유리긴 하지만 정면 싸움에서 망고넬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망고넬을 뽑고 보면은 무조건 바깝해요. 저번에 패치로 잔정속도 버프를 먹은 이후로 굉장히 강력해졌죠. 네 그렇게 해서 이번 경기 망고넬을 운영했던 마린로드가 승부를 가져갑니다. 확실히 스팸보다는 조합이 중요하다.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안전한 일꾼들 수리, 일꾼들 지금 감시 초소 수리하면서 본진에서 어떻게든. 자 공성추 잡아냈고요. 근데 수리하면서 장군병을 많이 살려놓고 싶을 텐데 일단 프랑스 쪽에서 네 프랑스 쪽에서 공수가 좀 많이 쌓였습니다. 한번 자신감 있게 붙어보는 거죠.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마린로드와 더 미스터 선수 간의 두 번째 매치인데 프랑스 대 잉글랜드. 오 약간 되게 뭔가 원년 멤버 싸움으로 좀 돌아간 느낌이지 않나요? 5초에 멈춰놨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 로딩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일단은 먼저 소개해드릴 해드릴게 위쪽 방향에 한 10시쯤 방향에 10시 방향에 이제 프랑스의 마린 로드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시에서 5시 방향 사이쯤에 이를 상대하는 더 미스터 선수가 잉글랜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맵은 리판이고요. 요섬 확실하게 이제 글로벌 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몽골 안 보니까. 근데 몽골 말고 또 뭘 밴했을까? 아마 둘 다 몽골이 겹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네 4초 5초 가시죠.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파니 맵의 특징은 뭘까요? 역시 언덕이 있는? 네 좀 언덕 지형이 있고 중앙 쪽에 부시가 무조건 있어요. 상대 쪽으로 가는 이 중앙 쪽 길목이 무조건 부시가 있고, 그리고 네 아까 루비님 말한 팁 언덕이 있고, 그리고 좀 나무가 아라비아보다는 많습니다. 약간 조금 더 풍족한 아라비아, 뭔가 지형 지분이 좀 더 풍족한 건조한 아라비아? 네, 느낌이 좀 세요. 네 뭔가 언덕도 있고 부시도 있고 사슴도. 와 지금 미스터 선수 위쪽에 있는 사슴 군락 네, 뭉쳐갖고 아주 예쁘게 스폰이 됐네요. 네 그래서 좀 여유만 된다면은 벽을 아주 좀 잘 쳐가지고 저 사슴 군락을 챙긴다면은 아주 높은 식량 부스팅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긴 또 루스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사냥에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는 아마 둘 다 내정 싸움을 많이 할 텐데 일단 이 시대 싸움이 굉장히 좀 키포인트입니다. 양쪽 다 이 시대의 그 고유닛들이 나와서 좀 굉장히 좀 힘이 센 지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왕실 기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장궁병을 가지고 있는 잉글랜드. 제가 봤을 때 요거 잉글랜드가 장궁병들은 일꾼을 굉장히 잡는 데 특화가 되어 있고, 프랑스 왕실 기사는 적진 자체를 굉장히 좀 뒤집어 놓는 게 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싸움이 좋은데 기동성이 빠른 왕실 기사가 먼저 당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 나왔는데 사슴이치는 완전히 랜덤입니다. 사실 사슴이치도 좀 불만이 많은데 이것도 조금 약간 사슴을 멀티 개념으로 봐가지고 규칙성 있게 약간 대칭적으로 스폰이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대칭이긴 한데 대칭이긴 한데 대칭 그 왜냐면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여기에도 두 개가 있긴 해요. 요런 이제 계열은 똑같아요. 이제 네. 근처에 두 개가 나온다. 근처에 두 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세부적인 랜덤성이 좀 존재하는 거죠. 어느 정도 붙어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막 가끔 게임하다 보면 누구는 사슴이 막 되게 가까운데 나는 두 개 다 가까이 스폰되어 있는데 누구는 또 사슴이 되게 멀리 스폰되어 있고 그럼 약간 되게 불합리하게 존재해요. 그 랜덤성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런 데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사슴들을 먹기 위해서면은 재분소를 여기다 짓고 두 개를 지어야 되는데 마리노 쪽에서는 사실상 이쪽 같은 경우는 재분소를 하나만 지어도 두 개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완전 사슴스포 거의 개발 세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예, 그것도 좀 약간 뭐랄까 더 좀 공평하게 왜냐면은 랜덤도 랜덤이긴 한데 어느 정도 더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어 사슴스폰에 대한. 자, 의회관 올라가고 있는 잉글랜드 그리고 역시나 기병 갖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이 시대의 힘을 주겠다는 얘기죠. 금을 많이 먹는 이 시대에 올라가서 금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고 이 시대에 올라가서 나무를 많이 먹어야 되는 양쪽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이 시대에 올라가자마자 나무와 식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금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왕실기사는 굉장히 비싸고 금을 100이나 먹는 친구들이고 장궁병은 값싸고 나무로 이제 무급 유닛이라는 게 장점이 있죠. 근데 또 이제 전투력 차이는 또 굉장히 좀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프랑스가 또 별책 빌드를 쓸 수가 있는 게 요즘 사슴이 워낙 좋잖아요. 프랑스도 그냥 재분소에서 전문 정찰병 업그레이드를 찍어버린 다음에 이 기경학교에서 정찰병을 찍어요. 그쵸. 그래서 기병 연소소에서 이 효과가 정찰 여기서 뽑는 유닛들이 20% 더 빠르게 뽑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막 정찰병을 좀 빨리 뽑은 다음에 그걸 사슴 배달을 해가지고 약간 상대가 잉글랜드라 좀 안 쓰긴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상대가 아바스나 중국같이 좀 러시를 안 오고 제네 팩션이다 그럴 때 프랑스가 괜히 뭐 상대가 철통방어 하는데 기사 뽑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맵에 있는 사슴을 다 먹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별책빌도 있긴 한데 상대가 잉글랜드인 만큼 역시 프랑스도 궁병 양성소를 추가로 지어주면서 네, 맞춰가 주네요. 자, 양쪽 다 차이를 보여드리겠는데 보병 양성소가 올라가고 있는 잉글랜드 그리고 궁사 양성소가 올라가고 있는 프랑스입니다. 이 그리고 프랑스가 기병학교에서 왜 정찰병을 뽑느냐 그게 중요하냐 라고 한다면 일꾼 생산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사실상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초반에 이제 의회관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마병 학교를 따로 뽑지 않잖아요. 예, 기병 양성소를 뽑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정찰병을 뽑으려면 본진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럼 일꾼 생산이 끊겨버리죠. 이걸 최소화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벤치 빌드가 하기 좀 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말했던 대로 지금 전문 정찰병 업그레이드가 올라갑니다. 네. 이게 또 프랑스가 전문 정찰병 업그레이드가 또 좋은 게 프랑스는 모든 경제 업그레이드가 30%인가 할인인데요. 그 보시면은 전문 정찰병이 재분소에 돌아가고 있는데 52복제 192 골드거든요. 그쵸? 원래 골드를 한 225원인가 275원인가 그 정도 지불을 해야 되는데 30% 할인 효과를 받아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점. 요즘 밸런스의 중심이 좀 프랑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네. 프랑스가 이제 선택권이 좀 많거든. 랜드마크도 그렇고 다른 애들에 비하면
얘네들도 사실 이제 많이 고정화되어 있긴 한데 프랑스도. 예. 그래서 뭐 아까 루스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지금 사슴 메타다 보니까 프랑스도 이렇게 사슴을 먹어버리는 거죠.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기사는 정말 좀 최소한으로 뽑고 수비용으로 궁경 좀 찍은 다음에 마루간 끼면서 수비하면서 사슴 배달하면은 잉글랜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빌드가 먹혔어요. 지금 잉글랜드 같은 먹을 경우에서는 안 먹을 쪽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타겟을 하려면 공격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프랑스가 배를 짠 거에 나중에 스노볼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지금 장군병으로 일꾼에 대한 수를 줄여놔서 승부수를 지금 띄워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자 양쪽 다 장군병과 창병 그리고 왕실 기사의 싸움이 굉장히 좀 대두되는 싸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잉글랜드가 무조건 이득을 취해야 잉글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또 좋은 진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야 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뭐 주민의 생산 시간도 짧아지고 워낙 기사 자체도 출중하고 또 기본적으로 경기력 업그레이드가 아까 말했다시피 30% 할인되는 게 굉장히 또 커요. 후반 갈수록 경기력 업그레이드는 점점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일단 금 잡는 애부터 잡아주면서 장군병들 자 감시 초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무섭죠. 잉글랜드가 네. 지금 가장 강한 타이밍 때 얼마나 이득을 취하느냐가 후반에 프랑스가 크 성장하는 것을 좀 방해하고 맞싸움 상시대의 맞싸움이 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 한타 때 정찰병을 프랑스가 좀 다 꺼냈어요. 사실 싸웠으면 안 됐는데 왜냐면 사슴 배달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정찰병이 다 잡힌 게 프랑스 입장에서 좀 큽니다. 다시 한번 더 정찰병을 뽑아주고 있는데 이것도 또 나름대로 또 자원이 들어가는 친구들이라 이때 잉글랜드 쪽에서 장군분들이 잘 이용해서 주민들을 이제 본진에서 예, 이렇게 식량 먹고 있는 주민들을 어느 정도 좀 꺾어주기만 한다면 아니 못 먹게 방해만 잘해준다면 잉글랜드가 먼저 3시대 갈 수 있는 상황도 나오겠죠? 그게 지금 그게 불안정할 정도로 정말 병력을 많이 뽑고 있긴 합니다. 근데 창병을 많이 뽑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창병을 많이 왕실기사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프랑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창병은 이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상대가 왕실기사를 뽑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 잉글랜드는 또 다른 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금광을 찾았거든요. 저기까지 타워링 박아버리면은 마리노드 선수가 이러면은 타워링이 성공했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네. 금 통제가 됐다. 금 통제가 되는 순간부터 잉글랜드가 지금 장궁병으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원권 이 시대부터 자원이 컨트롤 들어가게 된다면 곤란하거든요. 지금 정찰병이 왜 나와서 싸워주고 있죠? 주민을 끊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상대가 비워놓은 틈을 타서 주민들이 달려가가지고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 금강 근처에 감초소를 부숴주는데 이것도 굉장히 센스 좋아요. 네. 지금 감초소 안에 아무런 유닛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정원2에 지금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자원 컨트 금강 컨트롤 당하던 걸 지금 어떻게든 깨 부셔냈습니다. 와 요거 진짜 프랑스 센스 있네요. 와 프랑스 진짜 깔끔하게 잉글랜드 포위를 걷어내버리네 이거. 이렇게 되면 다시 프랑스 할만해지거든요. 아 제가 좋아하는 경기가 이런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이래서 잉프전이 진짜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타워링한테 주민 자르는 것도 꽤 좋았었고요. 아 주민 하나 더 오는 잉글랜드. 어떻게든 지금 금을 잘 챙기면서 기사 계속 찍어주면서 사슴 배달을 해야 합니다. 마린로드. 자 왕실기사가 또다시 달려들려고 하는데 창병 이번에 근처에 없거든요. 창병들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찰병이 의외로 지금 사슴 캐러 안 다니고 전투에 계속 합류해주네요. 네 이게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게 유닛 단축키 중에 모든 군사 유닛 선택이 있거든요. 그 키를 쓰다보면은 정찰병이 같이 잡혀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좀 같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새 지금 마을회관 근처에 있던 사슴들이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네
전투에 집중하느라 사슴 메달을 꾸준히 못해주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잉글랜드가 지금 잘 스노우볼링을 막아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네 마린 로드 선수 버티지 못하고 시장을 건설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새 도착한 주민이 또 금강 근처에다가 타워링하는 해버리 잉글랜드 집요합니다. 이거 저 타워 건설되면은 확 기울거든요. 반면에 확실히 이제 잉글랜드가 공격을 하면서 자기 본진에서 내정을 좀 착실하게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사슴을 안 먹고 재분소를 늘리는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또 재분소 근처에 농장이 보너스를 받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의 농장보다 잉글랜드의 농장은 굉장히 식량을 잘 벌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감시초소가 서로 올라갔지만 자 이렇게 되면 또 위쪽에 그 목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지금 마린노드 선수가 자꾸 전투에 정착해 꼬라박느라 사슴 배들을 꾸준히 못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안정적으로 농장 펴가지고 식량 수급하고 있는 잉글랜드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플러스 효과까지 영향력 안에 들어간 농장들이 자원을 이제 나중에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은 이 농장들에서 돈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 4시대 업그레이드긴 한데 농장 울타리라고 농장에서 3.5초마다 금을 1원씩 생산해주는 농장 비트코인 네 되거든요. 자 창병들이 이제 꽤나 많이 나와가지고 어느새 없는 금 짜내서 만들었던 왕실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힘을 못 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왕실기사들 그냥 잉글랜드 기지로 가야 합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좀 프랑스 입장에서는 궁사 양성소를 하나 더 늘리던가 아니면은 감시초소를 좀 많이 박아야 돼요. 근데 감시초소 많이 박는 거는 좀 비추인 게 감시초소가 좋긴 좋은데 어차피 잉글랜드가 공성추 하나만 지으면은 감시초소는 몇 개든 간에 무력화되는 거라 안 그래도 지금 농장 밑에 공성기술 업그레이드하는 대장간이 막 올라갔고 지금 공성기술도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지금 승부수 띄우겠다 나 공성추 올릴 거야 라는 게 보여지는 잉글랜드 더 미스터 선수입니다. 네.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적진을 공격하게 되면서 적진을 공격을 아예 하면서 정찰병들이 상대편에 나왔던 장군병들이 자동적으로 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조합이 너무 좋잖아요. 창병과 장군병의 조합. 기병도 맞고 장군병으로 상대편 궁수도 맞고. 네. 프랑스 입장에서 그냥 가장 괜찮게 싸우려면 그냥 궁수 물량을 맞춰주면 돼요. 어차피 창병은 궁수 앞에서 녹으면서 없기 때문에 기사들은 그냥 빠져가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잉글랜드 주민들을 털어주면서 이 기지 쪽 방어는 궁사 양성소 하나 더 지은 다음에 궁사 물량 맞춰주면서 마을회관 끼고 싸우는 게 가장 괜찮습니다. 일단은 네 금강 근처에 또 부서졌고요. 이러면 금강이 지금 두 개 다 통제당하고 있어가지고 마린로드 선수 지금 판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사 양성소를 하나 더 늘리고 있는데 여기서 궁사 부진장 많이 뽑은 다음에 무진장 많이 뽑은 다음에 저 병력들 다 녹여야 돼요. 잉글랜드 병력들을. 네. 자 어느새 창병들도 많은데 이 창병들은 궁사한테 워낙 더 많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창병은 무시하고 장궁병만 잡아낸다면 충분히 궁수들로도 방어를 좀 가능하고 왕실기사가 공격 그러니까 방어와 공격을 지금 동시에 해야 돼요. 마린로드 선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홀로 남아있는 감시초소 바로 창병한테 네, 테러 당하고 자, 공성추가 여기 들어와서 차강 캠프만 사실 걷어내더라도 네 굉장히 안 좋죠 지금. 급한대로 지금 석재라도 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린로드가 정말 맵 위와 아래를 정말 넓게 몰래몰래 지금 자원 캐고 있네요. 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제재모 캠프나 이런 캠프 자원 캠프 같은 것들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민 보내서 이렇게 먹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뭐 금을 어디서 먹든 간에 상대가 사실 저거 저런 거 예상을 잘 못하거든요. 정찰을 계속 돌리지 않는 이상. 자, 굉장히 지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안전한 일꾼들 수리, 일꾼들 지금 감시 초소 수리하면서 본진에서 어떻게든 자 공성추 잡아냈고요. 근데 수리하면서 장군병한테 주민들이 계속 잘리고 있다는 게 네. 문제입니다. 창병들 계속 보충됩니다. 왕실기사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가는 감시 초소. 확실히 이 시대에 끝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미사 선수가 3시대, 4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많이 힘들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공업 방업이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점점 더 이게 부담이 될 거예요, 프랑스 입장에서. 야, 타워링 계속 되네요, 영국. 조용, 아주 곱게 이거를 상대가 3시대를 갈 생각이 없어요. 잉글랜드 플레이의 정성을 보여주네요 진짜. 자, 그 이 시대 푸시하는 잉글랜드가 진짜 무섭거든요. 특히나 일꾼 잡는 게 장군이 좀 수월하다 보니까 사거리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아, 공성추를 때리자니 장군병이 바로 커버를 쳐주고 긴 사거리로 장군병을 잡자니 창병들이 앞으로 나오고 굉장히 껄끄럽죠. 네. 지금 완벽한 3인일체예요. 이렇게 세 개가 자 잉글랜드 푸시의 완벽한 3인일체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석재도 패고 있는데 어 근데 요거 위로 올라가면 나무 캐고 있던 일꾼들 들키거든요. 다섯 명의 일꾼 들켰고요. 아이고 석재 캐면서 감초소 업그레이드가 올라가네요. 감초소에 지금 활 발사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일꾼들 한 명 빼고 다 잡혔습니다. 한 명 들어 아 진짜 맵의 끝까지 도망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자 아이고 창병이랑 싸우기에는 부담이 되죠. 왕실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감초소들 지금 활 발사구 브레드까지 올라가면은 저거 막 걷어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죠. 아 이거 너 판이 이미 잉글랜드가 다 이긴 판입니다. 진짜 이상한 실수만 안 하고 갑자기 잉글랜드가 병력을 빼지 않는 이상은 지금 프랑스가 이미 이길 수 없는 구도가 완성이 돼버렸네요. 창병한테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무급 유닛입니다. 네, 금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유닛 중에 지금 돈이 들어가는 친구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좋죠. 이렇게 병력 뽑아내고 업그레이드는 다 해주고 금으로 해주고 이게 사실상 마린로드 선수가 왕실기사로 적진 기지를 계속 견제를 해주면서 나무를 먹게 왕실기사로 흔들어 놔줬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방어는 이제 궁수만으로도 방어를 할 수가 하면 되거든요. 네. 뭐 사슴 배달을 중간에 꾸준히 못한 게 지금 저는 컸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막 저 잉글랜드 러시 막는다고 막 경찰병들도 막 뛰어나가가지고 치다가 창병한테 다 죽었는데 그러느라고 사슴 배달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주민들이 좀 놀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매를 먹는 게 솔직히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열매는 채취 속도가 정말 느리거든요, 다른 자원에 비해. 그래서 이게 기회 비용에 시간적 손실이 굉장히 커요. 열매 먹을 동안 사슴을 먹었으면은 뭐 기사 한 뭐 두세 마리 더 뽑고 또 남았을 텐데 열매 먹느라고 지금 물량을 못 뽑아내고 있는 거라서 사슴 배달 꾸준히 못한 게 꽤 크다고 봅니다. 어우 창병 물량 봐 세상에. 야 이렇게 많이 쌓이니까 진짜 아, 물론 궁수들이 창병을 때릴 때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공성추 하나 밀어놓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영국이 지금 맵의 주도권을 잡고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사슴도 그냥 편하게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저기 감초소 지금 석재 먹은 걸로 감초소 업그레이드까지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계속 알람이 뜰 거예요. 공격이 지금 들어왔다고. 그러면 네. 그러면서 잉글랜드 점점 지금 식량하고 금이 쌓여만 가는데. 야, 이러면서 잉글랜드가 3시대 먼저 올라간다? 금상첨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프랑스가 이길 방법, 마릴로드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뭔가 하기에는 왕실기사가 그냥 적진기지 가서 예, 나무캐르네를 끌어내는 거, 완전 진짜 일꾼을 다 잡아내더라도 이 스노볼링을 다시 복구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보세요, 돈이 이제 식량을 너무 못 캐고 있으니까 이제 농장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군맨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몰래 금 먹고 있나 지금 다 확인하죠. 아, 저런 거 체크 정말 좋죠. 사실 정신없이 러쉬만 하다 보면은 저런 거 신경 쓰기 굉장히 힘든데, 아, 바로 체크가 되네요. 더 이상 프랑스가 지금 감시 초소 올려주면서 방어만 하기에는 계속 스노블링 굴러갈 겁니다. 지금은 공격을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밀리고 있을 때 내 일꾼을 보호할 게 아니라 상대편의 일꾼을 죽여내야지 답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잉글랜드가 그 벽도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기사 한 세네 마리만 빠져가지고 잉글랜드 기지 쪽을 들쑤셔주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아, 감시초소가 지금 방어 업그레이드, 석재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다 돼가지고 체력이 2000입니다 예, 감시초소가. 예, 외형도 그 맞게 아주 돌로 튼튼하게 지어진 외형이죠. 일단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싸우기가 좀 싫죠. 왜냐면은 시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시대업을 한 다음에 병력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장군병을 많이 살려놓고 싶을 텐데 일단 네, 프랑스 쪽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네, 프랑스 쪽에서 궁수가 좀 많이 쌓였습니다. 한번 자신감 있게 붙어보는 거죠. 자, 일단 창병들 하나 둘씩, 창병을 빨리 잡아야지 왕실기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방금 한타에서 프랑스가 꽤 나쁘지 않게 지금 한타를 끌어다가지고 역으로 추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창병들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다가 자 랜스 차징 붙으니까 자 이제서야 잉글랜드의 병사들이 좀 잡히네요. 그러면서 무장병사 뽑아주는 잉글랜드. 무장군사 뽑아주는 거는 좋은데 지금 정의업부터 해야죠. 아, 베테랑 창병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계속 추격해 들어가면서 드디어 잉글랜드 기지에 당도했습니다. 자, 장군은 다 잡혔는데 창병밖에 없으니까 창병도 나가면은 왕실기사들 또 도망가야죠. 그래서 이걸 못 쫓아간다는 거. 무장병사가 또 이제 활에 대한 방어가 어느 정도 있어서 탱킹을 좀 담당해 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기는 병력들을 백날 잡아봐야 의미가 없고 얘네들 일꾼들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 무장병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가 꽤 공사 많이 뽑아냈는데 영국 무장병사는 다른 나라 무장병사 특히나 더 지금 방어력이 높거든요. 왜냐면은 따로 성체를 지으면은 거기에서 추가로 장갑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자, 일꾼 견제를 성체를 이겨가지고 그 업그레이드는 못하겠네요. 네. 일꾼 견제를 많이 못해서 일꾼을 거의 못 잡고 나왔거든요. 병력만 그냥 병력끼리 싸움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진 앞까지 당도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지금 업그레이드가 다 됐어요 지금 잉글랜드는. 그래서 역으로 지금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길드회관을 올리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타이밍. 배정비를 치고 유닛들 다 지금 3시대로 업그레이드가 마친 상태에서 러쉬가 오는데 자원들이 지금 길드 회관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감시초소 하나 겨우 파괴를 시켰는데 와 진짜 안 터진다 감시초소. 스파 개인적으로 감시초소 체력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시초소가 절대적인 가격이 별로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체력이 과하게 높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무장명사를 기사로 승부를 보면 돼요. 무장명사가 기사랑 싸울 때 뭐 얘네들이 뭐 추가 공격이 붙은 게 아니라서. 네. 아, 그리고 망고네 나옵니다. 궁사들 이제 못 쓰죠. 망고네 나오. 아, 이게 적진에까지 갔을 때 일꾼을 못 잡은 게 너무 아쉬울 거예요. 상대편은 이제 무난하게 자원 먹고 예, 펌핑 받은 걸로 공성축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이 궁사들 뭐 못 하거든요. 망고대로 오면은 이제 궁사들 가만히 있다 다 죽어요. 아직 이 궁사들이 해줘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이제 명사와 함께 달려드니까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 잉글랜드 무대명사 지금 방어력이 근접방어 7에 원거리방어 8이에요 패드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잉글랜드 무대명사만의 특징이죠. 방어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한 20%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따로 하면은 장병들 일꾼 견제하고 영국인이 방어대라고 같이 싸웠으면 좋았는데 병력이 분산돼가지고 무장명사하고 창병들이 따로 빠져가지고 상대 궁사 분량이 좀 녹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아쉽네요. 그래도 일꾼을 굉장히 아래쪽에서 농장에 있던 일꾼들을 좀 많이 걷어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무 캐는 일꾼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농장 파괴하고 있고요. 어차피 태극로가 막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병력들은 어쩔 수 없이 죽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진짜 메인 병력은 여기 망고넬과 함께 있거든요. 일단 아 스프링갈드를 뽑아보는데 공성무기 제조소가 너무 전방에 있어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횃불들고 공격을 받아버립니다. 지금 프랑스 입장에서는 저 망고넬이 가장 눈에 가시에요. 프랑스는 저 망고넬만 어떻게 잡아내면은 지금까지 잘 쌓아놓은 저 궁사 물량으로 화력을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망고넬 한 방. 어후, 아, 되게 아프게 죽었어요. 체력들의 궁수 체력들을 보세요. 망고넬 화력. 바로 무장명사가 붙어줘가지고 무장명사가 화살 다 막으면서 그냥 붙어주니까 공성병기들 이게 상대편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망고넬을 잡을 수 그러니까 뭐 상대편의 뭐 스프링갈드나 망고넬을 잡으려는 게 지금은 무장명사가 정말 최적이거든요. 와, 잉글랜드 지금 코앞에 마패까지 박아오르는데 성체 마패. 와, 이렇게 또 미스터 선수가 마린러드를 꺾으면서 1대1 스코어 상황 만들어냈습니다. 잉글랜드 조이기가 완벽하네요. 자, 이거 터지면 감당 안 돼요. 아, 아 이거 너무 크다. 좋네요. 이게 너무 크다. 되자마자 말해주세요. 네, 로딩 하고 있고요. 양쪽 다 중국을 선택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물류에서 중국이 좀 좋긴 해요. 보선 때문에.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오랜만에 보는 내비네요. 네, 합류 지점. 좀 뭐랄까 벽치기가 굉장히 좁죠. 왜냐면은 되게 가는 길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 물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맵에서 중국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후반 가기 좋은 맵이라서가 첫 번째고, 중국이 그 3시대인가 4시대에 뽑는 유닛 중에 그 해상 유닛 중에 보선이라는 게 있어요. 양옆에서 대포를 쏘는 함선인데 가장 좋거든요. 그 함선이 그 보선이라는 게 화력도 굉장히 센 편이고 함선이라 양쪽에서 대포 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폭약 제조술이라고 화약 유닛들의 사거리 20% 늘어나는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까지 끝마치면은 중국이 4시대의 해상 전투력은 최강입니다. 자, 일단 마린로드 선수가 12시 방향에 배치가 되어 있고 6시 방향에 우리 더 미스터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미스터 선수가 먼저 부두가를 건설을 해주네요. 부두가를 건설했는데 발견했던 마린로드가 견제에 들어가죠, 바로. 그렇습니다.
정찰병의 데미지가 지금 뭐 그렇게 엄청난 막 파괴적인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서 하루 종일 때려야 돼요. 일단 정찰병 두 개가 때리는데 세 개까지 나왔습니다. 오, 굉장히 특이하네요. 저 부두를 부수려고 정찰병을 세 개까지 찍은 것 같은데 정말 특이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리네요. 자, 요거 방어할 거 뭐 안 나오나요? 방어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정찰병 맞춰서 뽑아줍니다. 미스터 쪽에서도. 네. 눈물 겹게도. 자, 벌써 반피까지 달았거든요. 따라가야죠. 올 때까지 지금 계속 정찰병 더 나왔고요. 이제 3-3 맞춰냈습니다. 네. 일단 막아내야죠. 좀 특이하게 마리노스 선수 지금 평캐라고 하면서 때리거든요. 평캐 정찰병. 횃불 던지면서. 자, 정찰병 마이크로 컨트롤 들어가나요? 자, 어선으로 일단 어떻게 식량 채집하고 있는데 식량 나중에 가면 채집 못할 수도 있어요. 중국이 이거 부두 잃어버리면 피스 선수 네 마리째까지 나와서 결국에는 정찰병 일단 밀어냅니다. 일단은 상대가 저거 정찰병을 네 마리까지 한 마리 더 뽑게까지 만드는 데는 성공했으니까 지금 상대가 시민 주민 하나가 더 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나쁜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두는 못 보셨지만 대신 우리 위쪽에 있는 마리노도 정찰병 총 4개까지 뽑아냈네요. 본진 우측에 있는 섬에 정찰병 하나 더 뽑아놨고 하나 더? 네. 어떻게든 부두는 부수겠다. 부두 부수면 이거 스노볼링이 어마어마하게 굴러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특이해요. 바로 출발하네요. 정찰병 끝까지 지금 좀 추격하는데 추격하는 동안 또 2기가 오거든요? 이러면은 어선 말고 다른 친구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봉건 시대까지 이 부두가 버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끼로 온 친구들 때리니까 바로 지금 정찰병대 지키려고 빠지죠. 괜히 또 저거 쫓아갔다가 지키지 못하고 불까지 붙어버리는 평캔 하면서 계속 때리는데 저거 평캔도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전략 게임에 평캔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일꾼도 와서 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거 좀 맞더라도 그냥 부두 그냥 계속 때려도 되고 그냥 불타서 자, 이거 터지면 감당 안 돼요. 이거 너무 크다. 좋네요. 이거 너무 크다. 야, 이런 플레이는 또 처음 보네. 그러면서 정찰병끼리 혈투, 남은 정찰병끼리. 예. 이거 정찰병 싸움에서도 미스타가 선수가 지나요.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마릴로드가 마이크로 컨트롤이 좋아서. 네. 평캔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점사도 좋아요. 이게 스타를 하던 유저의 마이크로 컨트롤이다. 미스터 선수 지금 정찰병 다 썰어먹어요. 평캔까지 하면서 그리고 갈 곳을 잃은 어선들. 근데 일꾼 와가지고 그냥 부두 수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많이 됐죠? 지금 부두 다시 건설했는데 또 발견하고 아까 정찰병 싸움 이겨가지고 저거 막으러 가기도 뭐합니다. 지금 정찰병 4개 있긴 한데 피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러면서 마리노드 이 시대에 올라갑니다. 자, 자신의 부두를 지키기 위한 태양의 외부 올라가고요. 이러면 지금 초반부터 스노우볼링이 확 굴려버렸죠? 지금 스노우볼링이 아니라 그냥 산사태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어선이 6개나 있는데 저 어선 6개면은 목재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때 부두가 부서지면은 저 많은 어선들이 실직자가 돼가지고 들어간 돌은 많은데 그 들어간 친구들이 아무것도 불타요. 이거 날라가면 게임 터집니다. 지금 부두를 계속 찍고 있는데 저 부두 값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자원적 낭비가 심합니다. 부두 짓느라고. 자, 부두 하나 결국 터졌고요. 자, 태양의 외부 올라갑니다. 근데 먼저 지금 그거 태양의 외부 올려온 마리노드라서
태양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지금 평조선 찍어가지고 상대 어선들 털어먹으면은 다 먹거든요. 나오네. 평조선 나옵니다. 아 이거는 끝장이죠. 지금 태양은 외부 위치도 안 좋아요. 미스터 선수 원래는 저 태양의 외부가 부두를 지키는 위치에다가 저 물기를 좀 통제하는 위치에다가 지어져야 되는데 태양의 외부 위치도 안 좋습니다. 우리 이런 물맵에서 태양 외부는 무조건 물 쪽에다 짓는 게 좋아요. 인간하면은. 자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당장 때릴 게 없죠. 이미 부두 두 개를 아작내가지고 더 욕심 부릴 필요가 없긴 해요. 아 도착합니다 평조선. 자 이러면 어선 하나 둘씩 박살 나고요. 정찰병들도 지금 어선 때리기 시작하죠. 아 바로 지지 나옵니다. 야 마린노 선수 요런 빌드 물맵에 맞춰가지고 정찰병을 초반에 많이 뽑는 빌드를 준비해왔네요.